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흔히 우리는 살면서 총 3번의 기회를 갖는다라는 말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기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 기회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도약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기회를 못 잡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서 자신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번 실수를 해서 나머지 기회들을 잃어버린다면, 영영 다시 찾지 못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앞으로 살 날이 이만큼이나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한 번 했던 실수 때문에 나머지 기회들도 다 놓친다? 정말 너무 속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렇게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아서 기회를 잡은 그런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뿌듯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지식 잉글리시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해요.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영영 인생의 패배자 혹은 낙오자로 찍혀서 다시 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조차 놓치게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굉장히 낙심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이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그만큼의 대가를 가지고 오죠. 굉장히 엄격하고 정말로 혹독한 규칙이 있어야지만 그 규칙을 다 지키고 그 과정을 이겨낸 사람만이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사람들은 성장해 나가는 거지만 그 실수가 사실 법을 위반하는 정도의 실수는 되는 건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왔던, 영상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 인생에서 실수를 했던 사람들은 특히 조금 그 실수의 정도가, 범위가 굉장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앞으로의 기회를 잡는데 힘들었지만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있어서 아, 내가 조금 실수해도 너무 위축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포기하지 말고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나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는 영어로 opportunity. 그래서 기회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키워드에 대한 표현은요, 기회를 가지고서 예문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예문에 똑같이 대체시킬 수 있는 유사어, 다시 말해 기회에 대한 유사어도 함께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봤던 예문을 다시 한번 영작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문장을 오늘 여러 번 보게 될 텐데 똑같은 문장을 여러 번 볼 때 단순히 영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읽을 때와 그 똑같은 문장을 내가 영작할 때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회는 우리가 의미로써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A situation,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in which it is possible for you to do something that you want to do. 한 번 더. It's a situation in which it is possible for you to do something that you want to do. Possible은요,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능한데,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기회인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을 바로 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건 꿈을 이루기 위한 절호의 기회야! 절호의 C 모모로 시작하는 단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C 모모로 시작하는 단어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유사어로 살펴볼 거니까 아직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 않을게요. 아, 나 알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단어가 정답일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기회는 우리가 opportunity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의미는요, 바로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한 번만 더 의미를 더 새겨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A situation in which it is possible for you to do something that you want to do.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하게끔 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그게 바로 기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번에는 opportunity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세 가지 예문을 살펴볼 거예요. 단, 이 예문을 볼 때 유의 깊게 보세요. 잘 보시고, 왜냐면 조금 있다가 우리 이 예문을 똑같이 영작을 해볼 텐데 내가 과연 정말 잘 습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꼭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I have an opportunity for making a trip this summer. I have an opportunity for making a trip this summer. 이라고 나왔죠? 자, 의미는 다 알고 있어요. 아, 기회가 있어요.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언제 여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름에. 난 이번 여름에 여행을 할 기회가 있다.
문장을 읽었을 땐 쉬워요. 하지만 읽은 걸 우리가 다시 쓸 때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문장 순서와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붙었는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That sounds like a great opportunity for him. 한 번 더. That sounds like a great opportunity for him. 그것은 그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로 들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것처럼 들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다음, 뭐 이런 상황에서는 아, 저 좀 전에 영상에서 살펴봤던 그 failures들한테 할 수 있는 거겠죠? Applying for the company will be a good opportunity for you. 이런 식으로 아, 그게 바로 너한테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예문이에요. 마지막은요. Make use of every opportunity of speaking English. 한 번 더. Make use of every opportunity of speaking English. Make use of, 사용하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회를 사용을 하래요. 뭐를 할 수 있는 모든 기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문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언가를 읽을 때 자꾸자꾸 영어로 발음하고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제가 던지는 메시지. Make use of every opportunity of speaking English. Make use of every opportunity of speaking English. Very well.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도록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이 opportunity라는 이 단어의 유사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 아까 뭔지 알았다! 라는 친구들, C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 가지 힌트 더 드릴게요. C 다음에 철자가 H입니다. 맞아요. opportunity라는 단어의 유사어는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cha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였어요. 아, 이거 단어 알고 있었으면은 여러분들 정말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기회라는 단어의 유사어 두 가지. opportunity, 그 다음 chance. 한 번 더. opportunity, chance. 자, 이번에는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유사어를 배웠으면은 그 유사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마구 대체시킬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거예요. 또다시 세 개의 예문을 살펴볼 텐데요. 그 예문을 살펴보실 때 바로 전에 우리가 예문이라고 세 가지 봤던 문장들이 있었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순서 잘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그 문장들이 다시 영작하게끔 등장할 거예요. 재등장했을 때 내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봤던 문장이니까 영작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영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영작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한번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그 똑같은 문장을 똑같이 한번 써보기도 하는 그러한 스텝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꼭 영작을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똑같죠? 좀 전과 똑같은 내용이죠. 난 이번 여름에 여행을 할 기회가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아까 This Summer도 나온 것 같고 뭐 Opportunity도 나온 것 같고 Travel이었나? 막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난 기회가 있다. 여행을 할 언제? 이번 여름에 여행을 할 기회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I have an opportunity for making a trip. 아! 나 making a trip이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한 번 더. I have an opportunity for making a trip this summer. 마지막. I have an opportunity for making a trip this summer.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opportunity 대신에 chance가 들어가면 문장의 의미가 완전 바뀌나요? No. 똑같아요. chance를 넣어볼게요. I have a chance for making a trip this summer. 한 번 더. I have a chance for making a trip this summer.
문장의 의미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문장은 조금 더 다채로워지고 있죠. 우리가 기회라는 단어를 opportunity라고만 알고 있었으면 기회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마다 똑같은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유사어를 학습함으로써 그 자리를 다른 것도 대체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전에 살펴봤던 두 번째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그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것처럼 들려. 들려, 어떻게 아주 좋을 기회인 것처럼 누구한테, 그에게는 이라는 문장이에요. 좀 전에 봤던 예문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들려니까 hear인가? 근데 아까 hear은 들렸던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럼 내가 야 그렇게 들린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아까 읽었을 때는 잘 이해됐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생각이 안 나면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That sounds like, 아, sounds like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뭐뭐일 것처럼 들려를 that sounds like 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확인 학습 그러면서 내 걸로 만들기. That sounds like a great opportunity for him. 한 번 더. That sounds like a great opportunity for him. 마지막. That sounds like a great opportunity for him.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로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opportunity를 뭐로 바꾼다고요? 그렇죠. chance로 바꿔보겠습니다. That sounds like a great chance for him. 여러분들 입에 더 붙는 표현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opportunity만 써야지, 꼭 chance만 써야지가 아니라 아, 내 입에 좀 더 붙는 단어로서 내가 말을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에는 법칙과 규칙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어쨌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유사어를 배우는 거니까. 그럼 나한테 내가 opportunity라는 단어를 발음하기 조금 힘들다. 그럼 chance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거면 여러분들은 영어로 말을 잘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세 번째 문장과 연결되는 의미네요. 자,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식인 거죠. 지금과 같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용하도록 하세요. 모든 기회를 영어로 말할 수 있는 Make use of every opportunity of speaking English. Make use of every opportunity of speaking English. 마지막 Make use of every opportunity of speaking English. 이렇게 빨리 이야기해도 되는데 난 좀 opportunity라는 단어 발음하기가 조금 혀가 버거워요. chance라고 하면 되죠. chance라고 해볼게요. Make use of every chance of speaking English. Make use of every chance of speaking English. 마지막 Make use of every chance of speaking English.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그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기회를 잡을 때도 있고요. 기회를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럼 이 두 순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지금 그걸 배워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기회를 잡다라는 표현과 기회를 놓치다라는 두 가지 표현 반대말인 거죠. 볼게요. 기회를 잡다는요. Take an opportunity. Take an opportunity. 그 기회 놓치는 건 뭐예요? Take의 반대말이 들어가겠네요? M이에요. Miss an opportunity. Miss an opportunity. 부드럽게 읽어볼게요. Take an opportunity. Take an opportunity. 두 번째는 Miss an opportunity. Miss an opportunity. Chance 안 돼요? 왜 안 돼요? Take a chance. Miss a chance. Take a chance. Miss a chance. 잘하고 계십니다. 발음하기는 사실 chance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어떤 표현을 배울 거냐면요. 우리가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기회가 아니라 이건 정말 절호의 찬스야 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찬스는 우리가 영어로서 쓰는데 절호에는 뭐지? Take a golden opportunity. Take a golden opportunity. 그럼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스가 되는 거죠. Miss a golden opportunity. Miss a golden opportunity. 그러면 이번에는 절호의 기회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알려드릴 텐데 그 세 개 중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take a heaven sent opportunity. heaven sent는요, 하늘에서 주어진 절호의 기회라는 의미예요. heaven이 천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하늘이 내려준 절호의 찬스구나, 절호의 기회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take a heaven chance, a heaven sent opportunity. take a heaven sent opportunity. 그러면 이번에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대요.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를. 마지막, miss a heaven sent opportunity. Miss a heaven sent opportunity. 자, 아까는 golden, 두 번째는 heaven sent, 마지막은요 magnific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Take a magnificent opportunity. Take a magnificent opportunity. Take a magnificent opportunity. 마지막 놓치다는요 miss a magnificent opportunity. Miss a magnificent opportunity.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표현들을 학습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쫙 펼쳐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은 골라서, 아, 내가 좋아하는 표현에 먼저 익숙해져야 되겠다라고 골라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회를 찾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회는 우리가 opportunity 혹은 chance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기회를 잡다. 이 표현 잘 알고 계세요. 조금 있다가 후반부에 그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영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다라는 표현, take an opportunity, 기회를 놓치다는 miss an opportunity, 혹은 take a chance, 또는 miss a chance도 가능한 거고요. 절호의 기회라는 표현들도 세 가지를 함께 학습했습니다. golden opportunity, heaven sent opportunity, and magnificent opportunity라고 세 가지를 학습했습니다. 자, 모두 다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끝까지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 한때 실수를 해서 아무것도 취직할 수 없는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였을까요? 규칙이 정말 엄격한 회사였네요. 영상으로만 봐도 그렇게 규칙이 빡빡하고 타이트하면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규칙을 준수하고 따르면서 내가 했던 실수를 만회하고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내가 어떤 몸의 상태에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또 내가 소지하는 소지품들이 올바른 걸 소지하는지 아니면 소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소지하는지 체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 같은 거 요즘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 거 할 때마다 항상 감시받는 느낌이었고 굉장히 좀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매일매일 그런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답답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견뎌내고 제2의 opportunity 기회를 잡습니다. 자, 오늘은 그 상황 안에서 두 번째 키워드를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요. 바로 규칙입니다. 규칙. 규칙은요, 두 가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rule. 그리고 regulation.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친구와의 대화인데요. 제가
제 친구 세라라는 가상 친구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중학교 때 시절을 조금 회상하면서 제가 이 대화문을 만들어 봤는데 요즘은 사실 두발이 조금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제가 중학생 때만 해도 교문 앞에서 선생님이 딱 서 계셔서 정말 자를 들고 귀 밑 몇 센치를 정말 정확하게 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학교 다닐 때 여기 정말로 가위 선생님이 이렇게 자를 뻔한 적까지 있었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나이가 정말 많은 것 같죠. 근데 시대는 정말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금 두 발에 대한 그 규칙 자체가 굉장히 완화됐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고등학생 친구들을 봐도 머리 길이가 굉장히 자유로워졌는데 선생님 때만 해도 정말 여자 학생들은 모두 머리가 단발이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저희가 가정을 하고 한번 대화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너 왜 이렇게 머리가 짧아졌어? 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라가 학교에 머리카락 길이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이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 학교 정말 규칙이 엄격하다. 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영어로서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친구와의 대화고요. A conversation with Sarah. Sarah는 친구와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세라랑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봐요. 세라한테 머리가 왜 그렇게 짧아졌어?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짧아졌다는 거니까 숏트가 들어가는 거겠고요. 머리는 헤어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헤어와 숏트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건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What happened to your hair? Why is it so short? 제가 물어봤어요. 너 머리 왜 그래? 왜 이렇게 짧아졌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대화문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모든 걸 직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에 맞게 대화를 완성해 나가는 거니까 조금 규칙이 덜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말 그대로 대화문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만 전달해서 그 상황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많이 쓰는 게 더 영어 학습, 특히나 실생활 영어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보게요. What happened to your hair? 너 머리 왜 그래? 왜 이렇게 짧아졌어? Why is it so short? 왜 이렇게 짧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Sarah, my friend Sarah says,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학교에 머리카락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 새로운 규정, 규칙, rule, regulation 둘 중 하나의 단어를 써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규칙과 규정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새로운 규칙은 new rule가 되겠네요. 하나가 생겼으니까 a new rule이 되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My school has a new rule for hair length. 머리카락의 길이. My school has a new rule for hair length. 새로운 규칙이, 머리카락 길이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My school has a new rule for hair length. 헤이디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학교 규칙 정말 엄격하구나. 요 표현 잘 학습해 주세요. 규칙이 정말 엄격하구나 라는 표현. 엄격한 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Your school has a strict rule. 한 번 더. Your school has a strict rule. 마지막. Your school has a strict rule. 너희 학교 규칙은 정말 엄격하구나. 자, 이 엄격한 규칙은 우리가 오늘 학습하는 회사에 대한 수식어구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 회사의 규칙은 정말 엄격합니다. 라는 표현 우리 한번 완성해 봐요. 엄격한 규칙은 우리가 방금 배웠어요. Strict rule 이라는 표현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회사의 규칙도 되게 엄격했잖아요. 그러면 그 표현을 바로 응용해서 영상에 있는 표현을 한번 친구한테 소개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근데 이 회사 규칙 조금 엄격해. 회사의 규칙은 엄격하다는 영어로 The company has strict rules. The company has strict rules. 한 번 더. The company has strict rules. 아, 회사의 규칙은 좀 엄격해 라는 표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엄격한 규칙, 아침마다 나를 체크하고 어떤 소지품이 있는지 검사하는 이 모든 엄격한 규칙을 잘 지킨 사람이 있었고요.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잘 지킨 사람들은 두 번째 기회를 얻었고요.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규칙을 지키다라는 표현과 규칙을 어기다라는 두 가지 표현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규칙을 지키다라는 표현 obey the rules. Obey the rules. 그리고 follow the rules. Follow the rules. 자, follow는요. 우리가 쫓아가다잖아요. 이렇게 뒤따라가는 거니까 규칙을 뒤따라간다라는 것까지 연상해서 보시면 아, 규칙을 지키다라는 의미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은 엄격한 규칙을 지켰다. 회사의 엄격한 규칙을 지켰다라는 표현. 규칙을 지키다라는 obey the rules 그리고 follow the rules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보겠습니다. People obey the company's strict rules. 엄격한 규칙이었죠? People obey the company's strict rules. 자, 그러면 이번에는 obey를 다른 표현. 좀 전에 배웠던 F로 시작한 표현이 있었죠? 뭐였죠? follow 되었습니다. People follow the company's strict rules. People follow the company's strict rules.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규칙을 어겼던 사람들도 있었죠? 자, 그러면 어기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Break the rules. Break the rules. Break the rules. 뭔가 항상 표현 중에서 break 나오잖아요? 부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왜? break이라는 동사 자체가요. 무언가를 부러뜨리는 거잖아요. 멸종이 있는 걸 부러뜨리는 거니까 부정적인 표현이 정말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break the rules, 규칙을 어기다. 또는 against는요. 무엇무엇에 반하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반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against가 들어가는 표현도요. 대부분 부정적인 표현이 정말 많아요. 다시 한번 break the rules, go against the rules. Break the rules, go against the rule. 마지막 발음 같이 against라고 하지 말고 against. 하고 조금 T 발음을 굳이 끝까지 발음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T와 T가 붙어 있잖아요. 같은 애들 붙어 있으면은 조음점이 비슷하니까 발음하기 힘드니 조금 앞에 있는 T 발음을 약화시켜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break the rules, go against the rules. Break the rules, go against the rules.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예문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회사의 엄격한 규칙을 어겼대요. People broke the company's strict rules. People broke the company's strict rules. 두 번째는요. 뭐였지? A로 시작하는 거. Against 들어가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People went against the company's strict rules. People went against company's strict rules.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규칙에 관한 표현 중에서 규칙을 준수하고 지키다라는 표현, 그리고 규칙을 어기다라는 표현까지 살펴봤고요. 그 규칙은 어떤 규칙이었죠? 굉장히 엄격한 규칙, strict rules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엄격한 규칙을 가진 영상에 나온 이 회사에는 정말 특별한 지원자들로 가득했대요. 어떤 지원자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